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의원의 피부과 전문의 이윤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형 탈모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쪽 M자 부분 모발이 약해지고 얇아지면서 서서히 밀도가 약해지니까 결국에는 이 M자 부분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중앙 이마 길이가 길지 않아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마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30대 분들도 M자가 진행이 되면 머리를 완전히 내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M자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이 위쪽으로 M자도 더 깊어지고 정수리 부분 모발이 또 약해져서 가마 주변의 모발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는 초기 탈모인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약물 치료를 우선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모발 탈모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모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M자 탈모 같은 경우 초기에는 더 깊어지지 않도록 약을 우선 복용합니다. 다만 이 발모제라고 하는 건 특히 M자 부분을 약을 복용해서 그 M자 부분 모발이 정상 밀도로 채워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탈모를 지연시키고 또 기존 모발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약 복용을 권유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M자 부분은 결국에는 뒤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탈모 부분을 잘 밀도 높게 채워줘야지만 미용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계가 있는데 초기 탈모일 때는 저희가 약을 사용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M자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마가 굉장히 넓은 느낌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후두부에서 모발을 잘 채취해서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치료를 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